자, 이번에는 이 광명역 옆에 역시 아주 핫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GIDC에 대해서 기본 개요를 설명드리고 가서 촬영을 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비뉴프랑 유플래닛 상업지역 그리고 이케아 롯데 아울렛 그리고 여기에 GIDC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여기에 지산을 공급을 하면서 역시 지하 2층, 지하 1층, 1층에 상가를 같이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산의 규모와 옆에 이케아, 롯데아울렛 그리고 중대병원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고려했고 투자를 했던 그런 상가들입니다. 자, 먼저 기본 개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광명역 GIDC입니다. 소재 지역 이런 거는 쭉 넘어가고 핵심이 뭐냐면 일단 준공 시기가 있네요. 21년 11월 준공 및 입주. 그러면 아까 유플래닛도 21년 10월경에 개장을 했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때 21년 그러니까 얘도 분양을 하고 유플래닛도 분양을 할 때 두 가지가 같이 공급이 되니까 광명역 인근이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여기에 지산 호실은 약 1200호실 정도 됩니다. 오, 굉장히 그 오피스 지산 호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도 301개가 됩니다. 물론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301개예요. 그래도 공급이 많지만 1200개의 지산 호실이 지금 세월이 여기 21년 11월 준공 및 입주니까 약 1년 8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입주가 다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상가들이 임대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 오피스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음식점들, 생활 밀착형 업종들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100개나 150개나 200개 정도의 호실은 임대가 맞춰져야 돼요. 1200개 정도의 오피스가 입주가 된다면 뒤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잡고요. 1년 8개월 정도 지났다. 입주 시기가. 그리고 지산 호실은 1200개 정도 된다. 상가는 300개 정도 된다. 자, 여기에서 현재의 매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을 볼 거냐면 현재 GIDC의 지산 매물이 몇 개나 나와 있는지 월세 같은 거 임대를 얻기 위해서 매물이 몇 개를 나와 있는지 하고 상가는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거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지금 일단 지산을 한번 볼게요. 지식산업센터 플러스 사무실 상가는 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 여기는 공원이고 요 녹색은 공원이고 GIDC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사무실하고 지식산업센터만 매물 나온 거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거래 방식은 전체고요. 즉 매매, 전세, 월세, 단기 임대차. 일단 몇 개 남았어요? 1382개. 그러니까 얘는 왜 아까 여기 GIDC 지산이 약 1200개 정도의 호실이 있다 그랬잖아. 상가가 301개라 그랬잖아. 근데 1200개 정도야. 이게 뭡니까? 더 많네. 왜? 매매, 전세, 월세, 단기 임대를 다 합하니까. 월세를 내놓기도 하지만 매매라도 내는 거야. 그러면 한 개 호실이 두 건으로 잡히겠죠? 이건 뭐 이야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이거 오늘 현재 시점 23년도 7월 현재 시점에
매물 현황이에요. 지상 개수는 1200개인데 그러면 월세로만 한번 볼까요? 월세? 거래 방식으로 가서 그러면 보니까 여기 안에서 1168개네. 1200개 중에서 지산이 입주가 됐나요? 안 됐나요? 입주가 정말 많이 안 됐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층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또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확인은 못했고요. 일요일날 답사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매물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추정을 합니다. 100개가 임대가 다 맞춰지면 매물이 나와도 뭐 100개, 150개 나오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즉, 이렇게 임대가 입주가 안 된 거야, 지산이. 그러면 아니 왜 광명역이 옆에 있는데 지산이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되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산 투자는 따로 제가 어떤 지산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입지에 지산은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따로 제가 나중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뭐 요새 원체 지산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은데 괜찮은 지산도 굉장히 많아요. 임대가 잘 나가고 사무실이 없는 그러한 지산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참 투자라는 게 선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사람들이 다 투자하니까 나도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가는데 이러이러하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안 가, 그쪽 지역을 안 가는데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나는 나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투자는 아파트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쪽은 판단하는 게 주거용 부동산하고 정말 달라요. 자, 지금 월세만 본 거잖아, 월세만. 그러면 상가는 얼마나 매물이 나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상가만입니다. 상가 몇 개? 233개가 나와 있네요. 아까 상가 개수가 GIDC에 몇 개? 301개라 그랬잖아. 엄청나게 나와 있죠? 사실 1년 8개월 전에 임대가 맞춰졌으면 거의 대부분의 상가들이 임대가 맞춰졌으면, 그러니까 지산이 입주가 돼야 임대가 맞춰져. 위에 지산이 텅텅 비어있는데 어떤 장사할 사람들이 제정신을 갖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주 인구가 있어야 장사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영상 보시면 깜깜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DC 영상 보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자꾸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우리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가 투자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지산이 1200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까지 있었어? 중앙대 병원까지 개원을 했어요. 괜찮을 것 같다. 뭐 병원들도 약국으로도 임대가 맞추실 것 같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에 지산이 입주가 거의 안 돼 있으니까 그 상가들이 그렇게 공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영상에서 그 커피랑 도서관 있죠? 걔는 독특한 아이템입니다. 입주를 안 했어도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입니다. 그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커피랑 도서관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예. 그러니까 그 광명역 인근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 중에서 젊고 또는 어린 친구들이 거기 와서 보고 사진 찍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는 그런 독특한 아이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좀 있는 겁니다. 물론 지상까지 들어오면 더 좋겠죠. 지상까지 들어오면.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광명국제무역센터 이것도 그냥 기본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2019년에 준공했습니다. 입지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GIDC 앞으로 갑니다.
여기 대충 저 1층 상가들 보여 지금? 아, 네. 아, 이게 건물 멋있었잖아. 네. 저 1층 상가들 쫙 비어 있는 것들. 줄줄이 비었네요. 줄줄이 비행기 상품. 제가 볼 때는 전철 같아요. 여기 두 개가 들어오거든. 월곡판교선하고 신안산선하고. 여기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겠다. 아니지. 이미 이 입주자만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 다 입주자들이 편하겠지 다니기가. 그러니까 더 유입은 되지 않아. 예, 이게 전체 총량이란 말이야. 자, 그렇죠. 물론 이제 출구가 앞에 있으면 좀 낫겠지, 그 상관은. 그러니까 출구 쪽.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빌 수가 있지? 약간 위례 신대시에 있는 성남 방향 있는데도 그죠? 그래도 나름 CCTV가 있네요. 있을 거 다 있어. 심각하다, 심각해. 심각하네요, 예. 네. 자, 배터리 갈고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자, GIDC 구경하러 들어갑시다. 공실 아직 많이 있네요. 저기는 앞에 저게 가려져 있으니까 더 심각하네. 이렇게 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좀 훨씬 낫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전철 공사. 전철 공사. 언제 오픈이에요? 빨리 해야겠다. 25년인가. 20... 아이고. 그래도 한 가지의 희망은 있네, 그치? 아, 심각하네, 심각해. 야, 위례보다 위례보다 나 더한 것 같은 느낌 받는데. 많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다녀서 그래. 아, 그러니까. 안 다니면 다른 지역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와, 뒤엔 더 심각하네. 앞에도 심각한 거지. 남의 일 같지 않다. 항상 시행사, 분양 대행사. 상가 판단을 잘못하시면 그쪽만 돈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상가 하나 투자 잘못하면 초죽음인데. 여기가 이런데 안에는 어떤지. 여기가 GIDC가요? GIDC. 근데 사무실은 다 찼어요, 회사?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갑자기 미사역. 아직도 심각해요? 아니, 많이 좋아졌어. 힐링. 왜 힐링이 생긴 저거 상담도요? 상담하는 거. 특히 안쪽 특히. 아까 우리 저쪽에서도 그 유플레인이 됐어도 그 보행자 도로는 그래도 찼잖아. 또 안 들어가니까 또 답이었잖아. 지산 상권이야.
셀렉터 커피 들어왔네. 또 보고 언제가 준공되는지 봐주세요. GIDC가. 자, 밖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그 앞에. 여기 있다요. 21년인가? 21년 11월. 그러면 네. 지금은 2년, 1년 반 됐단 말이야. 중대병원이에요. 건물은 멋있나요? 안 멋있나요? 건물은 멋있어. 아까 밖에서. 아니, 근데. 커피랑 도서관이 들어왔대? 저거 유명한데. 한번 가볼까? 책방이에요. 국내 최대 체험장이라니까. 그래, 가보죠. 올라오지 마세요. 아니, 근데. 어디 보자, 뭐라고 돼 있나. 작년에 했어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싸겠죠? 지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 위에 지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지하가 더 나아. 음식점들이 들어왔네. 커피? 저기는 이뻐 보인다. 너무 암담하다가 커피랑 도서관이랑 구경 한번 하고 갑시다. 오늘 시간 많아. 이것도 찍고. 라이브러리. 커피 시원도 하고. 여기 좀 오래 있다 나가자. 구경도. 오, 멋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걸어 간다. 너무 좋아, 저거. 좋아.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 불행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 행복이 아니라 극복이야. 우리 사진 찍고 그랬잖아. 그 미디어 파사드. 이 멋있다. 이쁘다. 여기 좀 조금 죽치고. 이뻐. 여기가 광명역 GIDC 커피랑 도서관입니다. GIDC 지하 1층에 있는.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어? 그니까 뭐, 요 라인이지 뭐, 요 라인. 정말 여기 시간 좀 걸리겠죠? 걸려도 안쪽은 좀 더 걸릴 것 같고. 자, 봐봐. 광명역에서 핫한 게, 어? 예. 지산 1207 있잖아. JDC. 그 다음에 유플래닛. 정말 난리 났었어. 근데 사실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거든. 나는 일요일이잖아. 그러니까 놀러들 많이 안 갔을 거라고,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일요일날 병원에 왜 오냐고. 아, 이쪽 말고 저쪽. 저쪽도 사람이 없더라고. 기본 세대수가 한정돼 있잖아, 지금. 기본 세대수가. 만밖에 없으니. 그 양쪽 앞에서. 기본빵이 없어, 지금. 왜냐면. 아, 근데 형, 이렇게 따지니까 신도시 상권은 들어가고 싶은데 코딱지만큼 없어졌어요. 좋은 데가 있어. 어디 그거 말고 없잖아요. 또 있지. 영종도. 영종도. 아, 그렇지. 3만 말고는 없잖아요. 3만 세대. 왜? 이미 만들어진 곳에 되게 많은데 거기 답사를 안 간 거지. 아, 그래요. 우리가 갈 때 또 새로운 데가 또 있나요? 지금 어느 지역을 가기로 했지? 인천 군대와. 거기는 이제 골목상. 이제 없죠. 신도시로. 송도로 가기로 했나 보다. 우리가. 아, 송도 가기로 했다. 그 거기도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신도시는 일단 전반적으로 상가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직장인들이 누가 오느냐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직장인들 일단 아파트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왕 온 김에 무역센터 갑시다. 아, 국제무역센터요? 네. 국제무역 가면 다 간 거 아닌가요? 그렇지. 다 갔어. 없잖아. 반구 커밍스였던 거 반구. 어디, 어디서? 와. 영업 정보관. 오. 설세했네. 약간 저기서 이 건물 볼 때 다들 와 멋있다 그랬거든. 그리고 맞아. 건물들이 바로 연결됐어. 우리 멋져.